부티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층수 표시 저중고로 됩니다. 몇 번이고 물어봐야 돼서 짜증나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을까요? 거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구독자의 질문입니다. 집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보니 층수가 저층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몇 층인지 물어보니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말을 좀 얼버무리면서 몇 층인지는 안 알려주고 15층에서 20층 사이 이렇게만 알려주고 직접 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짜증이 좀 났는데 그거 알려주기가 어렵나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짜증나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알려주면 좋은데 말이죠. 이 부동산 매물 표시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중개사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될지 아니면 이기적인 행동이라 생각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을 알아보려고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집을 찾을 때 네이버 제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아파트를 보면 몇 층인지 정확히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중, 고로만 표시하는 경우죠. 아무리 클릭해도 몇 층인지 정확히 안 나와요. 1층이나 5층이나 둘 다 저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1층, 5층 가격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꽤 많습니다. 한두 건만 이렇게 나온다면 왠지 그러려니 생각할 텐데 정말 많은 경우가 저중고로만 표시됩니다. 제가 실제 찾아봤어요.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 그 매물들 싹 훑어본 다음에 층 표시를 찾아봤는데요. 저중고로 표시한 경우 그 비율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각각 비율 보이시나요? 거의 다 저중고로 표시하고 있죠. 이 비율 되게 놀랍지 않나요? 솔직히 저중고로 표시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한 번에 알려주면 좋은데 또 몇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화로 잘 알려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안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5층에서 20층 사이 이렇게 말이죠. 아니면 그것도 안 알려주고 일단 무조건 와서 보라고 합니다. 층수 절대 안 알려주고요. 뭐 전망 좋고 경치 좋다고 일단 와서 보라고 합니다. 미리 몇 층인지 얘기해주면 대충 짐작이라도 할 텐데 이게 참 사람 답답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한테도 똑같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전화 걸어서 매물을 찾을 때 전화로만 안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몇 층인지 물어봐도 일단 손님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이거 왜 이럴까요? 왜 불편하게 그리고 짜증나게 왜 이럴까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양아치 때문에 매물 뺏길까봐 상도덕을 어기는 양아치 부동산 때문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선 남의 매물을 가로채는 걸 대부분 양아치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수까지 노출하면 매물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숨기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집주인이 의뢰를 합니다. 나 2001호인데 집 좀 내놔달라고. 그럼 접수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겠죠. 20층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동산에서 득달같이 그 집으로 전화합니다. 자기한테도 매물 접수해달라고 말이죠.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집을 내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경험. 다른 부동산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한테도 매물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양아치 같은 부동산은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 집주인한테 왜 그렇게 싸게 내놨냐고, 지금 남들 다 5억 부르는데 왜 4억에 내놨냐고, 그 부동산한테 당한 거라고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꼬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집주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처음에 내놨던 그 부동산 되게 믿을만한 것 같았더니 결국 나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처음 내놓은 곳 나쁜 놈, 거기랑은 거래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대부분 중개사들은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올라간 뒤에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다른 부동산에 매물 뺏기지 않으려고 몇 층인지 표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엔 지역별 동네별로 친목단체가 있는데요. 일종의 룰로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집에는 먼저 연락해서 매물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게 집주인한테 먼저 전화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곳이 꽤 됩니다. 매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 경쟁, 또 양아치한테 당하지 않으려는 방어. 어떠신가요? 이런 입장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매물 내놓으면서 우리 집인 거 모르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말합니다. 몇 층이라고 나오면 동네에서 단지에서 알아보고 수군거린다고 하는데요. 내 집을 내놨다는 걸 알리기 싫은 건데 지금 전세를 줬다
있다면 임차인한테 알리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거짓말하고 팔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부했을 때가 그런데요. 임대인이 자기들이 직접 들어와서 살 거다라고 거짓말하고 임차인 내보내고 몰래 팔려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층수를 숨겨달라고 하죠. 거짓말하고 몰래 팔려고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싸게 팔지 맙시다,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몇 억 밑으로는 팔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진짜 팔아야 돼서 가격을 내려서 내놓을 경우 층수 노출하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겠죠.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 낚으려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작 때문에 층수를 숨긴다는 의견도 있어요. 저중고로 하면 1층 5층 같아 보이고 8층 15층 똑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전 이 확률은 낮다고 보는 게 중개사 입장에선 비싼 집보단 차라리 싼 집이 좋습니다. 가격이 쌀 때가 좋아요. 비싸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싸야 거래가 활발해지니까요. 그럼 이렇게 층수 표시 안 하는 거 문제 없을까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 딱 정해줬습니다. 면적, 가격, 방향, 준공 연도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적어야 하는데요. 층수는 거기서 살짝 피해갔습니다. 아파트는 총 층수 몇 층까지 있는지만 정확히 적게 돼 있고요. 실제 층수는 저중고로 표시를 해도 됩니다. 이게 결국 법을 지키는 거니까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저중고 표시 어떠신가요? 공인중개사분들의 입장이 이해가는지 아니면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인지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